안녕하세요.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요 카랑코에거든요. 네, 카랑코에 꽃이 다 졌어요.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들을 꽃대 정리를 해주고 또 여름을 무난하게 잘날수 있게 요 아이들을 꽃대를 다 잘라주려고 합니다. 요 아이 봄에 꽃이 다 폈던 아이예요. 그래서 여기에 꽃대 잘 놓고 또다시 여기에 꽃이 이렇게 폈는데요. 또다시 요 아이들을 꽃대를 잘라 주려고요. 자, 여기 두 번째 꽃핀 아이들이에요. 이런 아이들이. 자, 오늘은 요 꽃대를 네, 잘라 주겠습니다. 여기 있는 요 가위는 소독했어요. 가스불에 이렇게 달군 그런 소독한 가위입니다. 꽃대 정리 한번 해볼게요. 꽃대가 여기 끝에부터 여기 끝에부터 이렇게 잘라줄게요. 꽃대 잘라주고요. 이쪽에. 자, 여기 있는 꽃대도 바짝, 바짝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. 또 이쪽에. 와, 지금, 여기, 이거 밥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거 다 잘라주고, 요 아이들도 또 잎도 조금 따주고 해서 여름에 또 고온 습도도 있고 덥잖아요. 그래서 요 아이들을 정리를 해서 여름 잘 나고 또 가을에 예쁜 꽃을 볼수 있게 요 아이들을 꽃대를 다 잘라줍니다. 다투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이쪽으로 삥삥 다 꽃대를 잘라주겠습니다. 아주 여기 잎들이 짱짱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아요. 자, 이렇게 다 잘랐어요. 자, 꽃대는 이렇게 다 잘랐는데도 여기 지금 잎이 굉장히 무성하고 아주 빵빵해요. 화분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밥이 많죠. 자, 이 아이들도 조금 정리를 해서. 와, 되게 단단해요. 여기도 좀 따주고. 자, 이런 아이들은 끝에만 조금만 잘라주겠습니다. 와, 여기 밑에 이렇게 단단하죠? 자, 이 아이는 살짝 이렇게 끊어서 끝에 살짝 따줄게요. 아우, 여기 목이 없는 아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이 카랑코에는 여름에는 통풍이 좀잘 되게 요 잎을 너무 복잡하니까 요걸 조금 따주면 좋고요. 요 아이 물주기는 한 3주 정도에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. 햇빛은 아주 좋아하는 아이거든요.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요 아이도 한번 따봐야 되긴 해.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주고요. 이렇게 잘랐는데도 여기 밥이 많죠.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잎을 따주겠습니다. 따주고. 유아이의 카랑코에는 겹꽃이 있고 홀꽃이 있어요. 그런데 이 겹꽃보다는 홀꽃이 더 꽃을 잘 피워준다고 합니다. 저는 이 아이가 지금 홀꽃이거든요. 그래서 꽃을 더잘 펴준다고 하니까 홀꽃으로 구매했던 아이인데 지금 꽃두번 펴주고 지금 꽃대 또 잘라줍니다. 꽃이 예뻐서 그런지 또요 아이는 또 꽃말도 또 예뻐요. 꽃말이 뭐, 뭐라더라? 설레임? 설레임이래요. 여기도 잘라주겠습니다. 설레임, 기다린다.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. 뭐 그런 뜻인가요? 저 설레이는 거는 또 좋긴 하죠. 설레이니까. 자, 여기 끝에도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여기도 잎을 조금 따줄게요. 이렇게 따도 따도 잎이 지금 많아가지고 그래도 많네. 이렇게 따가지고 통풍 잘 되는 데서 여름을 잘 넘기고 또 새로운 또 여름 지나고 가을에 또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솎아줍니다. 여기도 파투 잘라줄게요. 파투 잘라주고. 그래도 많죠?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. 요것도 하나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
너무 풍성하네. 자르고. 지금 거의 다 잘라가나요? 이런 것도 좀 지저분하니까 다퉈서 잘라줄게요. 이렇게 하고. 얘네들은 잎꽂이도 잘 돼요. 요거 잎 따가지고 상토에 심어 놓으면 또 뿌리 잘 내리고요. 어렵지 않아요, 유아의 키우기는. 근데 또 봄에 또 꽃도 예쁘고 아주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. 이렇게 잘랐어요. 그래도 많죠? 여기 지금. 밥이 아주 무성해요, 밥이. 워낙에 많이 나와가지고 잎들이. 이렇게 거의 이제 잘랐으니까 통풍 잘 되게 여름 잘 나고 또 가을에 또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여기도 잘라줄게요. 와, 얼마나 다닥다닥한지. 여기도 지금 이거는 잘라주고 싶은데 이거 잘라주면 또 너무 허전할 것 같고 그래요. 이렇게 땄어요.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은가요? 그래도 좀 밥이 좀 풍성하긴 한데 여기에서 잎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타닥타닥 붙었어요. 하나 마저 따주고 이렇게 많이 정리했어요. 자, 이렇게 많이 정리했습니다. 꽃대 다 따주고 잎들이 군데군데 다 이렇게 솎았어요. 이렇게 따주고 자, 이렇게 딴 거는 저쪽으로 보내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좀 깨끗해 보이나요? 꽃대 정리하고 좀 속에 잎들도 좀 따줘서 조금 바람 통풍 잘 되게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아이가 가을에 또 꽃이 필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